뮤지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노래가 다 하나하나의 시그널은 있다. 노래 꼬리, 꼬리를 무는 이야기 쏭꼬무. 아, 이분을 보면 시간이 멈춘 것 같죠? 아, 멈췄습니다. 멈췄어요. 멈췄고 모습 그대로 저희 곁에 늘 남아 계시는, 네, 야, 영원히 지지하는 태양입니다. 컬투쇼에는 아직 아작 물티슈로 기억될 분. 네, 필릿으로 돌아온 장우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곡 필릿으로 돌아온 장우혁입니다. 와, 너무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아, 이게 처음입니다. 저번에 왔을 때 방청이, 네, 없었었죠. 방청객 있을 때가 제가 한 뭐 10년 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코로나 때 한참 몇 번 오셨을 때는, 네, 그때 방청객 없었을 때.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재밌었는데 뭔가 너무 재밌는데요. 그렇죠. 네, 너무 분위기도. 예예예, 그지. 아, 우리 장우혁 씨 잘 있었어요? 예, 우리 아작 물티슈.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네. 물티슈를 아작을 내겠다 그래갖고 아작으로 이제, 그죠?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직도 팬 여러분들이 저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대박, 역시 물티슈를 재활용하시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재활용보다는, 네, 빨아서 다시 쓰지. 뭐 굳이 버릴 필요가 있을까? 와, 네, 그런 생각으로. 네. 아작 날 때까지 쓴다 그래갖고 아작이라는 물티슈. 너무 재밌는데요. 자, 장우혁 씨가 오자마자 지금 방청객 문자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0829님께서 저 클럽 H.O.T였는데 장우혁 씨 이렇게 가까이서는 처음 봅니다. 완전 존잘이시네요. 팬클럽이었나 보네. 클럽 H.O.T. 우리 방청객. 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분이. 저분이 클럽 H.O.T였대. 와, 잠깐만, 마이크를 드려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하셨어요? 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좋아했었어요. 와, 자, 그 최애 멤버는 누구였을까? 담담 따라담. 제가 맞춰볼게요. 네. 왠지, 네, 토니? 아니요. 강타? 네. 와, 정말 솔직하시네요. 아, 사실은 강타였어요. 강타라고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콘서트라든가 이런 데로 또 좀 다니셨어요? 네, 갔었어요. 와.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서 장우혁 씨를, 네, 보는 건 처음이시죠? 네, 콘서트 갔어도 이제 워낙 팬들이 뭐 너무 많으니까, 네, 거의 얼굴을 못 보고 전광판으로만 봤어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저 곧 팬미팅이나 콘서트 하는데, 네,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고. 그 오빠 그대로죠? 네. 그냥 저만 늙은 것 같아요.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41살이거든요. 네. 이렇게 안 보이세요? 네. 전혀 안 보이세요? 전혀 안 보이세요. 네. 40살 정도로 보이는데. 네. 에이. 아니, 웃자고 하는. 그냥 한 거예요. 농담이야. 아이고, 거짓말 아니고 농담이에요. 우리 팬들한테. 웃자고 하는 진담 아니고 농담이에요. 예. 이야, 그렇습니다. 아, 오늘 좀 오빠가 선물 하나 주세요. 참. 자, 오빠가 클럽 H.O.T한테. 아, 네, 여기 알이 들어있네요. 네, 하나 골라주세요. 섞어야 돼. 네, 처음이라서. 네. 네. 우혁 씨가 강타 팬에게 선물을 줍니다. 치킨. 괜찮으세요? 치킨? 네, 좋아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것도 하나 드릴까요? 좋아요. 물티슈 그러면 좋아요. 그 색깔, 풍선 색깔이 하얀색이었나? 네, 하얀색이요. 하얀색이었죠? 흰색 비옷도 있었고요. 비옷도 있었어, 네. 맞아요. 하얀색. 혹시 아직도 소장하고 계세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을만 해요. 너무. 이사를 좀 몇 번, 네, 다니다 보니까. 그럼요. 네. 9호 기억나는 거 있어요? 9호? 뭐 사랑해요, 뭐 H.O.T. 뭐 이렇게 다 있었어요. 네. 우리도, 네, 사랑해요, 코요테 뭐 사랑해. 나는 우유빛깔 김태균이. 아, 사랑하면 됐죠. 네, 네,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재밌게 보시고요. 네. 6794님, 장우혁 씨 고향 구미에서 왔어요. 현일고 출신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어디 계세요, 6794님? 아, 안녕하세요. 남녀공학이에요? 구미. 야, 마이크 드려봅니다. 공학이요. 같은 고등학교입니까? 같은 고등학교네요. 현일고 맞아요? 학교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네네. 현일고예요. 네, 네, 현재 현일고. 그때는 무슨 고등학교였어요? 아니요, 저 현일고였어요. 네. 현일고 맞습니다. 지금도 현일고. 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학교가 개명을 했어요. 어. 옛날에. 더 옛날에. 네. TMI. 죄송합니다. 네. 구미에서 같이 있었다면 좀 네. 연배는 비슷한가 지금? 보면? 저보다 1살 동생. 1살. 어, 진짜. 어. 친구들도. 아, 그래요? 아직 연락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 그러네요. 저 몰랐어요. 그럼 저 아니. 갑자기 무슨 악수를 하고 있어? 뭐야? 네. 야, 오늘 뭐 반갑네 이렇게 또. 약간 아까 아이러브 스쿨 같아요, 저. 네. 아이러브 스쿨. 이 얘기도 오랜만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네. 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아, 지켜본다. 부담스러워.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와. 그리고 2021년 11월에 컬투쇼에서도 손해사정사에서 함께 같이 하셨었죠? 네. 활동을 좀 같이 하셔갖고 그죠? 왜 그죠? 저희 때 같이 활동도 했었고 그러네요. 또 의경이랑은 또 개인적으로도 뭐 캠핑도 같이 다니고 맞아. 또 이렇게 제가 교류하는 몇 안 되는 그 연예계 동료 형님이시네요. 캠핑 좋아하잖아요. 캠핑 좋아하죠. 네. 캠핑 왕이고 여기. 아 근데 형이 아니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패션 쪽이로나 그냥 뭐든지 되게 빠르세요. 맞아. 예, 그 얼리 아답터. 네, 그런 사람이에요. 패션을 선도하는 패션 리더. 패션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거를. 저도 그런데 여기도 심해요. 여기도 심하죠. 네, 두 분 다 심해요. 중요한 건 우혁 씨가 이제 형이에요. 아, 형일 네. 뿐. 네. 제가 동생입니다. 근데 형은 그때 멈춰 있어요. 얼굴이. 진짜 누가 봐도 진짜 동생이야. 네. 이렇게 보여. 아니요, 이렇게 옷을 또 이렇게. 아니 얼굴 얘기하는 거 얼굴. 네, 얼굴 장난 아니죠.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네. 사실이니까. 네 맞아요. 네. 아니 이게 예전보다 많이 뻔뻔해진 것 같아.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부정하니까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니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피부과를 다녀요. 네. 아 피부과. 아, 네. 우리 안 다니잖아. 우리. 안 다녀요. 피부과를 다니세요. 네. 아 피부과를 다니. 네. 그 비결은 피부과입니다. 네. 네. 아, 그 화면 투샷 좀 잡지 말아주세요. 자꾸 민망하니까. 아유 왜요? 저는 부러워요. 굉장히 개성적이어가지고 그리고 옷도 굉장히 잘 입고 개성적이잖아요.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미남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개성적이잖아요. 아... 멋있고. 네, 근데 그 부럽습니다. 손해사정사라는 코너에 나오셔갖고 이제 본인의 손해 본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코너였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혁 씨가 주식 계좌에 그 당시에 90만 원이 남아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한 90만 원 정도 있지 않을까요? 90만 원 있었는데 또 90만 원이고. 그렇죠. 그게 크게 뭐 거기서 더 떨어지기는 불가능할 것 같긴 해요. 바닥까지 갔었으니까. 네. 상장 폐지가 됐었나 지금? 아 상폐가 됐을 네. 가능성도 있고. 어쨌거나 그때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 돈마저 빼지도 못했어요. 네, 빼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렇게 아껴 쓰고 물티슈도 막 다시 한번 쓰고 빨아 쓰고 하시던 분이 아껴서 네 그걸 한 거죠. 주식 계좌에 90만 원까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네. 그 안에 또 열심히 좀 아껴서 새 앨범을 내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와. 이 음원 뭐 SNS 하신 분들은 네. 요즘에 그 챌린지가 엄청 돌아댕겨요. 챌린지뿐만 아니라 그 뮤직비디오 영상미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와. 이번에 그 많은 그 선후배 분들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 너무 죄송스럽고 뭐 전화하자마자 바로 해주신다는 분도 너무 많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그래도 진짜 잘 살았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제목이 네. Feel It이에요. Feel It. 느낌 그것. 느껴봐. Can you feel it? 네. 그거잖아요. 느껴지니? Can you feel it? Yeah. Feel it. 비릿. 죄송합니다. 해본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예. 좋아요. 뭐 그런 식으로도 뭐 네. 홍보되면 좋죠. 그럼요. 아니 우선 앨범 자켓 사진이 뮤직비디오 스타일이 90년대와 미래를 좀 이렇게 크로스오버하는 그런 느낌 같은 사진. 맞습니다. 네네. 와 약간 이거는 이제 그 늑대와 양 활동 당시 입었던 바지도 그대로 입었다. 네, 저런 그래피티가 딱 90년대 그때 네. 그 느낌 그래피티거든요. 맞아. 네. 26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저 행복 뮤직비디오 때 진짜 입었던 거예요? 네, 진짜 입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관리를 잘한 겁니까? 26년 전에 입은 바지가 그대로 입어도 그냥. 야. 근데 지금도 저 바지를 입었는데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서 다시 뭔가 되돌아온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런 느낌이 드네. 옆에 계신 분들 그냥 댄서입니까? 저 친구들은 굉장히 어린 댄서들. 네, 거의 뭐 거의 몇 년 차이 나는 친구들이에요? 제 데뷔했을 때 태어나신 분도 계세요. 아 진짜? 예예. 예. 요즘에는 완전 그렇게 안 보여요. 제가 형이랑 다 비슷해 보이잖아, 느낌이 뭔가. 그러니까. 예. 약간 반칙이야 얼굴이 사실은. 아닙니다. 피부과 다녀서 그래요. 그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도 다니자. 우리 거기 가자. 네.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하면 많아요. 아, 네. 집 앞으로 다니시는 게. 아, 네. 아 가다가 또 늙을 수가 있어 이렇게. 네. 네. 다 잘해요. 네. 네. 다 잘해. 다 잘한대 요새. 네. 자, 그래도 이제 신곡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냥 못 들어요. 그렇죠. 예, 절대 안 되죠. 예, 그냥 포인트 한 번 더 좀 보고 싶고 뭐 한데 지금 당장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들어볼 수 없어요. 노래 꼬리를 물고 나서 우리가 얘기를 쪽쪽 빨아먹고 재밌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우리가 들려드릴 수 있어요. 네, 장우혁의 신곡 듣기 프로젝트 쏭꼬무. 지금부터 장우혁을 만들어준 노래 첫 번째 곡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부터 나갑니다. 오! 아, 이 곡이에요. 이 벨소리, 아, 전율 있죠. 1996년 데뷔 앨범. 야, 당시 음악 방송의 소개 멘트가 강렬한 눈빛을 가진 10대의 대변인입니다. H.O.T 천사의 후예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입부부터 장우혁 씨가 안녕. 아, 니가 하잖아요. 다 씹어 먹죠. 맞아요. 멘트 이후에 바로 아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좀 오랜만에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니가 뭔데? 도대체 나를 때려 왜 그래? 니가 뭔데? 네. 와. 이런 식으로 더 원래 세게 해야 되는데 마이크 터질까봐. 아니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해줘봐. 아! 네가 뭔데? 내가 지금 약간 씁쓸해하시는 것 같아요. 씁쓸해. 네. 이때가 몇 살이야? 이 데뷔 18, 19살. 네. 와. 진짜 완전히 파란을 일으켰죠, H.O.T. 그렇죠. 그리고 뭐야 이때. 그런 음악에 중간에 댄스 브레이크 타임 이런 게 없었어요. 맞아. 근데 H.O.T는 그게 있었고 장우혁 씨가 거의 처음이었죠. 그렇지. 그랬나요? 네. 서태지와 아이들 형님도 썼던 것 같아요. 네, 맞는데 이렇게 써 있어갖고 그렇게 읽었어요. 네. 근데 저희 때가 이제 저희가 좀 그거를 좀 더 폭넓게 주인을 시키지 않았나. 맞아요. 생각합니다. 처음에 H.O.T를 어떻게 그 멤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는 계속 그 댄스 대회를 전전하다 드디어 서울로 상경해서 서울 댄스 대회에서 명함을 한 장 받고 우승을 하면서 데뷔하게 됐습니다. 와. 춤하면 또 우리 백가 씨도 둘째 그럼 서로 갔던. 저도 춤을 췄었죠 그때. 네. 근데 이제 저는 지역이 완전 이태원에서 그때는 이태원에 그 댄서분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댄서분들 뭐 그런 분들이 막 그래가지고 저는 그쪽 좀 부류에 있었고 또 축복받았네요. 네, 또 근데 저는 없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미에서 올라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네, 올라왔죠. 서울 올라와서. 네. 야, 도장 깨기를 하러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올라왔는데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와. 옷도 잘했고 네, 춤도 뭐 알 수 없는 춤도 너무 많고 저는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서울 춤을 이기고 우승을 했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 아닌 거지. 몇 년 거기서 이제 픽업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내려오니까 그 캐스팅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H.O.T 관련 분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좀 그때 당시 때는 정말 있었던 얘기인데 사실 댄서분들이 가수분들을 보면서 사실 인정을 잘 안 해요. 그 춤 같은 거는. 근데 유일하게 정말로 전통 댄서와 가수의 춤은 별로 이렇게. 그렇죠. 다르다. 우리는 프로페셔널 춤만 추는 사람이니까. 근데 장우혁 씨 춤추는 거 보고 다 놀랐어요. 저분은 그 클래스가 다르다 가수지만 댄서분들을 못지않게 춤을 잘 춘다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본방보다 리허설을 더 열심히 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맞아요. 네. 왜냐면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모두가. 그랬구나. 네. 선후배부터 이제 뭐 매니저, 소위 제작사. 춤꾼들이 막 다 보고 막 댄서들 다 보기 때문에. 그러고선 연습생활을 얼마나 하고 H.O.T 데뷔를 한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없었고 그때는 그냥 한 굉장히 요 이 땅에서 3개월 만에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 합니다. 실력이 좀 많이 겸비돼 있었기 때문에 또 1세대 아이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이돌의 레전드죠. 맞아요.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러운 마음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셔놔서 지금 후배분들이 그렇지. 너무 편하게 또 하고 있죠. 그렇죠. 큰 공을 들여 주신 포문을 연 거죠. 네. 아이돌의 그 장의 포문을 연 거지. H.O.T. 네. 그렇죠. 8291님 갑자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진짜 안 늙고 똑같네요. 저도 피부과 다녀야겠어요. 하면서 동네 집에서 가까운 데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 잘한다고. 네. 네. 크림도 걸 수 있고. 네. 네. 자, 1996년 다음 노래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데뷔 앨범에 있던 노래죠, 이 노래도. 야. 야, 이 노래가 그 우리 후배 가수 NCT 멤버들이 또 야, 리메이크를 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역주행을 했던 노래입니다. 정말 그 당시 때 대한민국을 알록달록하게 만들었던 네 정말 너무 귀여웠던 노래. 모두가 벙어리 장갑을 끼고 모두가 그 벙거지 모자를 쓰고 그랬었죠. 와 근데 원래 다들 주위에서는 그 데뷔곡으로 캔디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장우혁 씨가 우기고 우겨서 전사의 후회가 됐다 그러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센 노래 그리고 재밌는 노래 두 가지를 한 앨범에서 프로모션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설득을 시켜서 요즘 얘기로 하면 더블 타이틀곡 느낌으로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후속곡이잖아요. 그때. 맞아 맞아. 후속곡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죠. 네. 근데 그런 후속곡 형식을 만들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것도 계기로. 다 선구자가 된 거지. 귀여운 캔디 갑자기 이제 막 카리스마가 넘친 전사유에서 귀여운 모습을 가니까. 팬들이 막 혼란을 일으키면서 이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렇지.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 정말 그 당시 때 다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맞아. 다. 그냥 그리고 옷을 그냥 H.O.T 장갑이라고 하고 맞아. H.O.T 모자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대단한 거죠. 저희들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건 그냥 쇼에서 하는 건데 평상시에도 입고 다니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모습 보고 좀 이게 진짜 유행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이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캔디 컨셉을 장우혁 씨가 그렇게 다 만들었다면서요? 다 한 건 아니고 아이디어를 살짝 냈죠. 퍼 재질로 했으면 좋겠다. 펄장갑. 네. 퍼로 하면 굉장히 이 노래랑 어울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벙거지 쓰고. 그죠. 저는 항상 벙거지 썼으니까. 지금도 벙거지를 쓰고 있잖아요. 벙거지를 퍼로 만들었었죠. 그렇지. 근데 요즘에 또 벙거지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멜빵도 장우혁 씨 주장이었나요? 그거는 다 같은 의견이었죠. 왜냐하면 힙합하면 멜빵이었으니까. 너무 귀여웠어. 네, 그래서 그 아이템은. 네, 그리고 갑자기 또 문자가 왔어요. 5772님께서 캔디 부른 사람인지 몰랐어요. 어디 계세요? 누구야? 진짜? 어린 친구네 보니까 나이가. 마이클 들어볼게요. 본인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이제 20살이요. 이제 20살이면 캔디 부른 사람이 NCT인 줄 알고 있었죠. H.O.T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네. 와 진짜. 그럼 몇 년생이에요? 2004년생. 이게 96년도에 발표된 노래니까 모를 수 있죠. 그렇죠. 아직은 저분이 이제 아빠한테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우혁이 형하고도 나이 차이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완전 오리지널 H.O.T 멤버를 지금 만나셨잖아요. 감회가 어떻습니까? 얼굴이 진짜 작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뭐 좋은 말씀. 그럼요. 감사합니다. 놀라신 거예요. 세월을 막 씹어 먹었어 이 친구가 지금. 자 노래 꼬리를 무는 이야기 쏭꼬무 다음 이어지는 곡입니다. It's how we go. 자 JTL의 노래죠 이거는. 자 2001년 A Better Day. 그 세 분이서 하셨잖아요. 재원 씨랑 토니 씨랑. H.O.T에서 JTL로 변신했는데 이게 표기법이 J는 소문자, T도 소문자, L은 대문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이렇게 해야지 좋아서. 표기할 때 보면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 있었구나. 그때 게릴라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꽤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장우혁 씨가 엄청 울었대요. 네. 10,000명의 도전을 했는데 12,133명이 동원이 돼서 눈물을 흘리셨던.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죠. 근데 집계를 다 못했어요 그 당시에. 네. 방송상. 네.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뭐 지금이야 SNS로 어디 오세요 하는데 그때는 그냥 트럭 타고 다니면서 막 그렇지, 합니다. 뭐 맞아, 길에서 맞아.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뭐 할 게 없어요. 전단지 뿌리고 뭐 직접 다 몸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요즘은 이걸 하면 가능할까요? 엄청나게 올 걸요. 요즘은 더 많이 올. SNS 하지 않고. 아니, 그러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들 현대화 세상이라 바쁘게 살다 보면. 예, 스마트. 네. 현대화 사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우리 백가 씨가 90년대 그 분위기를 또 연출해 주시려고. 예, 신세대고 뭐 X세대고 그 단어를 쓰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 머물러 계십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전. 왜냐면 제 노래가 그래서 네 저도 그리고 이 노래 너무 좋아했었어요. 이게 이렇게 힙합 리듬으로 가다 마지막에 리듬 확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서 맞지 않나요? 맞아요. 춤도 너무 멋있어지고 그래서 너무 그 기억이 나요. 이게 스웨덴 곡인가 그런데 재원이가 혼자 듣고 있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곡. 그래서 줘봐라 해서 제가 들어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네. 이 곡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리메이크 곡인 거예요? 리메이크 곡이에요. 이게 이제 그렇구나. 외국 곡 그 당시 때만 해도 저작권이나 뭐 이런 게 받기 되게 힘들 때였거든요. 비쌌어요. 네. 그랬구나. 비쌌어요. 네. 저는 그게 리메이크 곡인지 처음 알았어요. 네. 들어도 저희한테 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네. 네. 그러네. 네. 근데 명예와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곡이 너무 좋으니까. 스웨덴 분이 좋아했겠어요. 네. 난리 났었죠. 자, 그러면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장우혁의 신곡 듣기 프로젝트 쏭꼬무. 아직도 신곡은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죠? 네. 좀만 더 기다리세요. 다음 곡 듣고 또 오겠습니다. 이게 첫 솔로 앨범입니다. 장우혁 씨의 2005년. 2005년. 네. 지지 않는 태양.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 야, 이때 1인 체제의 첫 프로듀싱을 맡아 했어요. 본인이 음악 다 알아서 하시고 자켓 스타일부터 해서 뭐 스타일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그때 제 기억으로 이때 굉장히 외국에서 유명한 안무팀들을 혹시 모시지 않았었나? 맞아요. 맞죠? 그 레전드 엘리트 포스라고 머라이어 캐리 댄서 하시는 그런 엄청나게 레전드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냥 레전드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그냥 그런 장르를 만드신 사람들이거든요. 네. 진짜. 네, 그래서 같이 하게 됐는데 너무 좋았죠, 정말. 근데 혼자 솔로로 내니까 아무래도 더 멋지게 잘해야겠다는 어떤 강박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강박이 많았죠. 그치. 조금 H.O.T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H.O.T는 대단하니까.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하나에서 10까지 다 다른 방식으로 작업했던 멋있다 곡입니다. 네. 아유, 그래서 멋진 무대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솔로 아티스트로서 자리매. 뭐야? 뭐지?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이제 들을 만큼 들었고 빼먹을 만큼 빼먹었다. 그렇죠. 그런 신호가 왔어요. 마침내 장우혁의 신곡 Feel It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대놓고 당당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껏 홍보하세요. 홍보요? 예. 이 Feel It은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뉴잭스윙의 뉴잭스윙 뉴스의 음악. 듀스 바비 브라운 네 맞아요. 네, 그런 브라운. 예전에부터 블랙 스트리트 뭐 등등의 그런 장르 90년대 아주 그냥 풍미했던 그 장르를 가지고 요즘에 또 뉴진스 후배님들께서 또 엄청난 하이보이 등등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흐름을 타고 저도 함께 탔어 가기 위해서 동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Feel It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와, 이 음악은 본인이 직접 만드신 음악입니까? 아니요, 이것도 굉장히 어리신 작곡가 분들이 하셨는데요. 저희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의 90년대 스타일이지만 모두 굉장히 어리신 분들이 만드신. 그 음악도 춤도 뭐. 네. 어리지만 예전 걸 좋아하시는 분들. 예전 걸 좋아하는. 그리고 춤, 안무도 보시면 요즘에 이런 스타일로 하지 않고 예전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레트로를 사랑하는 그 분들. 네, 뉴잭스윙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에요. 아, 제대로 뭐 다 모여서 만들었네요. 네. 근데 그 영함과 그 뭐죠? 그 90년대 스타일이 합쳐져서 굉장히 뉴트로하게. 네. 뉴트로. 곡입니다. 음악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뉴트로요? 뉴트로 맞아요. 네, 뉴트로. 네, 뉴트로. 네. 맞아요. 뉴 레트로 합쳐진 거거든요. 네. 예.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고 나서 판단하세요. 자, 장우혁 씨의 자, Feel It입니다. 네.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같이 음악을 들었는데 네. 와 그냥 말씀해주신 그대로네 음악이. 아이고 창피하네. 뉴잭스윙. 네. 야, 약간의 보면서 옛날 그 우리 뉴잭스윙 음악을 했던 친구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맞죠. 예, 뭐 언타이틀 뭐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듀스도 떠오르고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너무 잘하세요. 와 그때 저도 활동을 했었으니까. 아니. 활동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음악적으로 굉장히 잘 아시는 거예요. 전 음악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또 17년 DJ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17년. 와. 저는 이걸 어차피 몇 번 봤었었는데도 또 다 같이 보니까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진짜 저게 그냥 전 되게 디테일을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좀 보이거든요. 맞아, 네, 엄청 하나하나 그리고 의상도 그렇고. 그렇지. 뭐 예를 들면 그런 아까 뭐 그런 뭐 호버보드 같은 이런 것들도 옛날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막 그래 그런 것들도 있고. 의상도 그렇고 너무 저는 너무 멋있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보더 그 저기 스트리트 보드 타는 친구 저기 누구예요? 이게가 저희 지인인데 보더예요. 굉장히 유명한 친구고. 네. 와. 스타일도 너무 부모님이 내 얘기를 너무 예쁘게 멋있게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네. 스타일도 좋고 보더도 굉장히 잘. 네. 와. 오늘 좀 들고 온 저 솔리드 봉. 네. 그것도 옛날 느낌으로 이제 우리 솔리드의 이준 씨가 그때 들고 다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최근에 그 컴백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았어요. 앨범이랑 같이 나오셨을 때 그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랑 동일한. 아 진짜요? 그럼 빌려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준 형님 드리고 하나는 제가 받고. 아 진짜. 역시 이게 제대로 레트로. 90년대 상징이잖아요. 그지.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래. 야, 일단은 광고로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자, 광고 잘 듣고 왔고요. 네. 장우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쏭꼬무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아, 너무 아쉽네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겁고 재밌었고 우리 백가 씨 너무 저에 대해서 칭찬을 너무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몰랐고 또 형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뵈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SNS에서 많이 교류를 하고 있지만 보내주신 여러 가지 그 스타일리시한 그 어떤 물품들 같은 게 있어요. 제품들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건데 그 우혁 씨 같이 그래도 1세대 분들이 계속 활동을 해주시는 게 가요계 전체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희 코요태도 또 우혁 씨 밑으로 저희가 그 밑에 세대잖아요.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계속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힘듭니다. 꾸준히 집 앞에서 가까운 피부과 좀 다녀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모습 그대로 필릿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장우혁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릿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노래 한 번 더 들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3,4부로 넘어가요. I love you. Thank you. Can you feel it? Hello.